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요즘에 온라인이 뜨고 있다 라고 할 때 사실 좀 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익숙하다, 내가 좀 더 많이 안다 라고 해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그래프의 주황색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냐 라고 했을 때 이 주황색깔 같은 경우는 국가 내의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의, 즉 판매자와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거래액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온다, 반대로 한국 기업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소비자들의 물건을 판매한다 라고 할 때 판매자와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 위치한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가 이 주황색깔 그래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색깔, 국가 내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7%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23% 정도씩 성장을 하고 그렇게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14년에는 국가 내의 전자상거래에 대비해서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가 18%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2%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비율은 사실 어느 기타 대륙보다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럽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좀 적합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아시아 쪽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2014년에는 아시아는 12%가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은 그 비율이 31%로 굉장히 높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소비자들은 온라인 통해서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즉 32%가, 물론 여기는 유럽에서 해외로 판매되는 판매도 포함이 되지만 온라인 통해서 이제 구매하는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온라인 통해서 해외 제품 구매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메시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판매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높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D2C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수출을 한다 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판로가 없다, 인력이 없다, 자본이 없다, 해외 지사를 설립할 수 없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 그냥 제품을 납품해서 대기업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고 하면은 대기업 혹은 글로벌 브랜드 그런 제체들만 할 수 있는 것들로 여겨졌죠. 근데 이런 정보가 굉장히 쉬워지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출할 수 있는 주체가 되실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수출을 할 수가 있고 고객이랑 직접 소통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제품의 브랜드가 대기업 브랜드일 필요가 없는 거죠. D2C 트렌드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나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생각을 하면은 삼성 LG에서 뭐 벨소리가 42화음으로 바뀌었다, 화면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면서 뭐 애니콜 사이언 이런 식으로 몇만 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하는 게 보통이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 소비자가 원하는 카메라, 소비자가 원하는 사이즈, 소비자가 원하는 디스플레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바로 시장에서 도태가 돼요. 미국에서는 요즘 샴푸를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가? 어떤 회사에서 개인에 맞춰진 너가 원하는 기능, 향, 디자인을 넣어라 라고 해서 개별화된 샴푸를 판매를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나는 뭐 볼륨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 나는 비듬 없으니까 비듬이 빼도 상관이 없고요. 향은 이런 향이었으면 좋겠고 색깔은 파란색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샴푸가 이제 그 바틀에 담겨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배송이 되는 시대예요. 자, 인구가 기본적으로 6천만 명, 8천만 명, 그리고 유럽의 주요 마켓 사이즈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 거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 독일, 영국, 프랑스입니다. 근데 제가 주요 유럽 국가들을 돌아다녀 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언어입니다. 전 영어만 하면 모든 게 다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영어가 통하지 않는 국가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전시회를 직접 이탈리아 밀라노,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뒤셀도르프, 영국, 주요한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많이 참가를 해보니까 거의 한 80-90% 정도는 반드시 현지어를 쓰지 않으면 바이어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큰 기업도요, 전시회를 간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이 큰 기업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개척하게 될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왜 이 큰 기업들은 전시회를 참가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회사를 키울 수 있고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신뢰 구축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절대 회사는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 실제 여러분들 소비재 제품을 10년 넘게 하다가 그 시장 산업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저도 이제 아이템을 변경한 게 자동차 부품 쪽과 뷰티 쪽 상품들을 주력을 하게 됐습니다.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속도, 처음에 진입하는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지만 패스트 캐치업, 항상 우리가 따라잡는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저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약간의 창의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고 더 빨리 만들고 개선점을 빨리 찾아서 고객이 원하는 커스터마이 제품을 시장에 빨리 출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마켓 쉐어를 빨리 우리가 점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동유럽이 우리나라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률이 6포인트, 7포인트 올라가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생활 수준이라든지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산 제품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미들 사이즈, 미들 마켓의 수준의 가격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비재 제품, 뷰티 상품 등은 동유럽 국가에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가려고 하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보면 6.9유로입니다. 아, 달러가 아니고 유로입니다. 그래서 6.9유로라고 하는 건 한국 물가와 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한국의 시급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6.9유로이기 때문에 곱하기 1,300원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유럽 안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 평균 유럽의 물가와 어떤 급여의 수준과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뿐만 아니고 한국의 어떤 선진 제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호감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적어도 삼성과 또는 뭐 LG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수준에 준하는 느낌으로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고 그 바이어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이어의 눈높이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오더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폴란드의 GDP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낮기 때문에 이 폴란드가 아직 못 산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는 성장률이 높습니다. 성장률이 높다는 건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 사정이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제품,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이제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비교 우위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정성적인 부분. 과연 이 서플라이어의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는 한국 시간 9시부터 6시를 사는 게 아니고 24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외시장 대책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 경쟁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품의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갖춰야 될 게 어떤 인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소비재는 반드시 갖춰야 될 그 시험 성적이 리치라고 하는 인증이 있습니다. 또는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는 ROHS라고 하는 6대 중금속 그 물질 플러스 네 가지가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럽 시장을 공략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 CE라든지 REACH라든지 ROHS 같은 것들은 사전에 미리 시험 성적을 받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